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마녀 영화까지 앞으로 3주가 남았습니다. 마녀 영화는 2월 23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리셋은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주간 리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본문 글이나 댓글에 달린 타임라인을 클릭하여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황운전은 증명의 장으로 클리어 난이도는 높은 편이고 파밍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황운전 그랜드마스터 난이도의 조정 옵션으로는 불에 그슬린 지구, 용사 저지불가, 용사 보호막, 챕, 격돌, 진행 중 참여 비활성화, 용사 무리, 장비 구성 잠김, 색깔 맞추기, 추가 방패, 전멸, 부활 제한, 이그노분의 도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랍 무기로는 회문 핸드캐논과 무리 기관총 두 가지를 드랍합니다. 이번 주 주간 바라는 태양바라이며 실현의 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대결입니다. 성각자 퀘스트의 조정 옵션을 살펴보죠. 지나간 과거의 기억, 색깔 맞추기, 챕, 감성 과잉, 용사 저지 불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리금고의 챌린지는 방망 미노타우루스와 와이번을 거의 동시에 처치해야 하는 5페이지 챌린지 시간 속의 이방인이며 보상으로는 잃어버린 시간 무기는 해제네 복수 로켓 발사기, 드랍되는 방어구는 회복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영원의 도전 전설 난이도 조정 옵션은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라운드 1 기갑단, 라운드 2 굴복자, 최종 라운드 크로타, 용사 전체, 태양바라, 일반 전투원 공격력 증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모든 화력팀원이 거의 동시에 깨달은 부풀을 받아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사슬의 고리입니다. 악몽사냥 마스터 조정 옵션은 불웅덩이 또는 승조자, 용사 저지불가 또는 과부하, 용사 보호막, 소모전,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부리, 마지막은 악몽사냥별 조정 옵션으로 고정됩니다. 이번 주 악몽사냥은 고뇌, 굴종, 오만으로 고뇌는 꿈의 파멸 다리방어구, 굴종은 꿈 파괴자 융합소총, 오만은 꿈의 파멸 머리방어구에 해당하는 정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달 악몽은 지옥문, 수집물 소호자는 궁수의 시위에 있습니다. 딥소무덤 챌린지는 한 번에 4개의 핵을 주입하고 호스를 처치해야 하는 5페이지 챌린지 2대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유로파의 식 지역은 이븐타이드 페어, 엑소 도전은 시뮬레이션 생존입니다. 제국사냥은 크리디스를 처치하는 어둠의 여사제이며 마스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뜨거운 칼, 용사 과부하, 용사 보호막, 용사 무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소모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현상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별의 말 주간현상금으로는 구식, 에이스를 높이 들고, 가까이 그리고 감정 없이 세 가지입니다. 호손의 마지막 소원 현상금은 굴복자 오고를 한 마리도 처치하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영원한 전투입니다. 꿈의 도시 퀘스트를 알아봅시다. 이번 주는 낮은 저주의 일조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는 수행원 처치이며 우물은 경멸자로 보스는 시카리스와 바로 굴이 있습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소환된 스크립을 파괴하여 보스에게 피해를 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디발리의 안개에서 갈 수 있는 잊혀진 구역인 사라진 희망의 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고 여왕 폴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앞쪽으로 부유하는 발판과 함께 번쩍이는 톨란드가 이리 오라면서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톨란드를 따라서 발판을 잘 밟으면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내려가다가 거의 후반쯤에는 회전 암석 발판이 나오니 특히 조심하세요. 맨 아래에 링 같은 발판까지 내려오면 목표 지점인 신전이 꽤 잘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로 낙사하지 않게 잘 점프해서 도착합니다. 신전 안으로 접근하면 부하 굴복자들과 마법사 보스 둘이 나오며 이 마법사 보스를 잡아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마법사들이 연속 공격을 하게 되면 아주 아프니 빠르게 처치하세요. 두 보스를 처치한 후에 중앙에 승천 상자가 나오며 이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다음은 광의가 높은 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학 감정표현. 황소자리 고스트 위체. 달 호랑이 고스트 투영. 회색 관목님 안녕. 축제 불꽃 감정 표현. 전투함의 외투에 장착이 가능한 송진 드론 방어구 장식. 불타는 걸음의 길에 장착이 가능한 불붙은 걸음 방어구 장식. 옴니큘러스에 장착이 가능한 음영한 골수 방어구 장식. 연등 고스트 위체. 황소자리 폭죽 참새. 황소자리 로켓병 우주선. 3일체 악기에 장착이 가능한 뼈의 불꽃 무기 장식. 등불 고스트 투영. 한밤중에 발도 반용. 녹아내린 정동안용. 페티올로라 포도원 안녕. 버퍼 오버플로 안녕. 반사 전송 효과. 도민수 가울 전송 효과. 전리품 상자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마녀 여왕까지는 3주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시즌 마지막 강철 깃발이 있으며 아마 시즌 에필로그도 그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남은 기간 시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